디지털 자산은 콜옵션이다. 리스크는 제한되고 포텐셜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저는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임동민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자산을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2020년 경제는 2019년의 경기 둔화에 이어서 서서히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3%에 머무를 것 같고요. 교역 성장률도 3%에 머무르게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될 거고, 그리고 무역 분쟁이 미국과 중국에서 유럽으로 확정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고,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제는 이제 세 번째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도 낮아져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경기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통 투자에 있어서는 뭘 투자해야 될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죠.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요구하는 금융자산은 디지털 자산의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기타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전통 자산보다는 디지털 자산을 훨씬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만드는 생태계에서 일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얻고 싶어 할 거예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거고,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보게 되면 지금 포트폴리오로서 디지털 자산은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세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컨퍼런스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시장의 화두로서 제시됐던 테마가 세 가지였어요. 핀테크, 로버 어드바이저, 블록체인.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다가왔었던 것은 블록체인이었고요. 그리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JP모건에 계셨던 교수님께서 공부를 같이 하는 학생들에게 블록체인을 꼭 공부하고 일해봐라 라고 권유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생활하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아주 감이 좋은 펀드 매니저가 2007년 3월 달에 저에게 이더리움을 사보라 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미래를 고민하는 가운데 컨퍼런스에서 다가왔고, 저에게 경제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블록체인을 또 공부하라고 말씀하셨고, 굉장히 제가 신뢰하는 펀드 매니저가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보면서 투자를 권유해 줬었죠.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은 굉장히 중요한 금융 자산의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선두에 있는 비트코인도 앞으로 시장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아주 장기적인 호흡으로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금융을 바라보시면서 비트코인을 미래의 포트폴리오에 대비하는 투자 자산으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